여러분 안녕. 소살이 안경을 껐다는 건 무언가 일을 냈다는 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기기를 리뷰하겠습니다. 800만원어치.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까지 비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한번 해볼라. 뷰티 기기. 제가 픽한 그 제품은 뭘까요? 장단점 비교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탄력 리프팅 기기를 갖고 왔습니다. 메인 플레이어는 고주파, 초음파. 고주파에서 요즘 가장 핫한 거 뭐다? 울트라튠, 메디큐브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는 집속 초음파 제품으로 홈쇼핑에서 가장 인기를 누리고 있는 듀얼소닉 맵시멈. 최신 집속 초음파, 마데카 인피니티입니다. LG에서 내놓은 집속 초음파 더마세라, 가장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홈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타 공동구매를 통해서 많이 보셨던 루킨스입니다. 고주파 기기는 시중에 참 많죠. 예전부터 나왔던 기기예요. 고주파에서 가장 유명한 건 써마지. 써마지는 진피지까지 타겟팅을 해서 신부 열을 발생시키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탄력, 모공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탱탱 쫀쫀해지는 것 같은데? 라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고주파 기기입니다. 가정용 기기는 10W 정도 출력이 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피부과 기기는 이만큼 출력 막 빵! 이렇게 가니까 가정용 기기에 한계가 있었는데 그 출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쫙 높입니다. 40.68MHz 헤르츠까지 엄청난 주파수예요. 이 주파수를 어디서 사용하냐? 피부과에서 그 유명한 휴페이스라는 기기에서 이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 잠깐 해도 돼요? 물리 바보였는데 물리 시간에 배우면 주파수가 올라가면 침투 깊이는 내려간다고 반비례라고 배웠는데 이게 10MHz까지는 그런데 그 이상이 되면 유전 가열이라고 하는 원리가 바뀌면서 침투가 깊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딸리는 출력을 주파수로 진화시켰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메디큐브 제품에서 엄청나게 만족했던 제품이 근데 이 제품이 가장 만듦새나 완성도가 뛰어났던 제품이라서 고주파 기기 중에서 갖고 왔습니다. 고주파 기기에서 중요한 건 출력, 주파수, 그리고 이 간극이에요. 이 간극이 6mm가 되기 때문에 피부에 3mm까지 침투를 합니다. 소리 들리세요? 이 소리가 뭐냐면 써마지는 고주파라서 열을 발생시키잖아요. 근데 그 열을 식히기 위한 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쿨링 시스템인데 쿨링 시스템 때문에 비싼 건데 이 안에 들어갑니다. 한번 해볼게요. 얘도 젤 발라야 될 겁니다. 젤 안 바릅니다. 젤 바르지 않아도 되고요. 한 군데 열을 쏘면 그 열이 계속 쌓여가지고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옮겨놔야 돼요. 롤링해야 돼. 계속 이렇게. 화장품을 다 흡수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흡수기기가 아니잖아요. 고장날 수 있어요. 고주파랑 미세전류가 같이 작동하는 기기입니다. 1단계는 거의 자극이 없어요. 은근하게 열이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열에 취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전팩 정도는 해주면 좋아요. 근데 이게 3mm까지밖에 침투를 못하기 때문에 3mm가 어디? 진피층. 진피가 뭐가 있어요? 히알루론산, 콜라겐, 엘라스틴. 거기를 흔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일리로 쓸 수 있는 고주파, 데일리로 쓸 수 있는 튠페이스. 사실 고주파 종류는 거울을 보잖아요? 즉각적으로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고 있는 건가? 안 되고 있는 건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써마지를 피부과에서 받아도 2, 3개월 뒤에 좀 탄력이 있어진 것 같아. 약간 모공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출력이 아무래도 낮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 비포 앤 애프터가 나오는 제품은 아닌데 이걸 쓰면서 느꼈던 게 딱 한 가지예요. 쫀쫀하다. 거기까지는 느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을 바라시면 오히려 실망하실 수도 있는 제품. 하지만 메디큐브 제품 중에서는 가장 만족했던 제품이었다. 3mm니까 20대, 30대까지만 추천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TV에서 많이 본... 그쵸. 홈쇼핑 베스트 아이템. 가장 인기 많고 가장 많이 판매된 바로 그 듀얼소닉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이름에서부터 느껴지죠? 샷수가 엄청날 것 같아. 뭐하는데? 거기서 혹했어요? 7가지 기능을 하나로 다... 아까 보여드렸던 고주파, 그리고 집속 초음파, 흡수, 미세전류. 사실 그 네 가지가 메인 플레이어거든요. 나머지는 LED 기능이라서 크게 와닿지 않은 기능이었습니다. 네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집속 초음파가 뭘까? 일반 초음파가 아니라 고강도로 돋보기로 빛을 쫙 쏘면 쫙 모이면서 고밀도로 타는 원리. 그래서 열을 발생시키죠. 그게 바로 울세라의 원리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니 고주파라고 집속 초음파 같이 들어갔다고? 괜찮네. 이것만 해도 가격값을 하겠네라는 생각이 드시죠. 참 좋았던 게 뭐냐면 1.5mm하고 2mm가 같이 조사가 되는 듀얼 레이어링, 2.5하고 3.0mm가 같이 조사가 되는 듀얼 레이어링. 이게 다 안에 탑재가 되어 있고 카트리지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체형이라서 되게 편했던 거. 집속 초음파는 젤을 바르셔야 됩니다.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자, 쌉게요. 얘도 계속 롤링해줘야 되는 타입. 한 샷이 쏴질 때마다 한 도트가 찍힙니다. 점 하나가 찍히는 거예요. 600샷을 일주일에 1회 썼을 때 5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20분 넘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집속 초음파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용매제가 들어가요. 액체로 들어가는데 이 액체가 이렇게 해야 내 피부랑 닿을 거 아니에요. 그쵸? 얼굴 윤곽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용매제가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샷을 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좀 무서웠나요? 이중턱 관리하고 싶은 중. 저는 이중턱이 너무 고민이에요. 저요. 안 싸지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구나. 샷은 나와도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실 관리만 할 때는 누워서 하니까 위에서 해주니까 상관없는데. 왜 말을 안 해주는 거죠? 제가 말해드릴게요. 이렇게 쏘세요. 통증 같은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3단계까지 쓰더라도 막 에! 이런 건 아니라서 쓸만했어요. 통증이 있어야 좋을까요? 없어야 좋을까요? 견딜만한 통증 정도면 괜찮다. 그러니까 너무 아픈데 막 이를 꽉 깨물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피부에 자극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자극이 없잖아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집속 초음파 같은 경우는 4.5mm까지 가야 근막을 건드려줄 수 있어요. 근데 3mm까지밖에 못 가니까 진피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울트라춘하고 같은 조사 깊이죠. 타겟팅 좀 성근 느낌이 있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조사가 쫙 돼가지고 뭔가 딱 하고 받는 느낌이 없고 이거를 계속 붙잡아야 하는 그런 단점. 하지만 올인원이라는 이 장점 때문에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하나로 다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20대, 30대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듀얼소디 맥시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능이 많은 패밀리카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 제품 최신 집속 초음파로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죠. 마데카의 인피니티. 와 이거 무한샷이구나. 이름을 잘 잘 짓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가 피사의 사탑이야. 충전이 돼요. 되는데 불안하다? 쓰는 데는 지장 없지만 은근히 거슬린다. 집속 초음파와 흡수 모드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2인원의 기기인 거죠. 근데 집속 초음파 중에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간 집속 초음파 MFU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원래 집속 초음파는 한 곳에 막 빛을 집중시켜서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오징어 태우듯이 열을 발생시키는 건데 마이크로 집중 초음파 이거는 양궁할 때 보면은 10점 만점에 10점을 써야 되는지 자꾸 9점, 8점을 쏠 수가 있잖아요. 10점을 명중할 수 있게 이렇게 쏘는 방식. 더 정밀 타겟이에요. 역삼각형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건 딱 동그라미가 나온다고 합니다. MFU 방식이 좋은 이유는 정밀 타겟팅도 되지만 통증을 줄여주는 것도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집속 초음파 모드입니다. 젤 도포 후 헤드를 피부에 밀착시켜 볼, 이마, 턱 등 부위를 나누어 피부에 균일하게 샷을 조사합니다. 오, 왜 이렇게 빨라요? 엄청 빠르죠. 한 샷에 1도트, 일주일 1회 사용하는데 몇 샷? 1000샷. 정확하게 타겟팅을 빠르게 해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얘도 롤링하는 타입으로 가는 겁니다. 듀얼소닉 하다가 얘를 하잖아요. 갑자기 성능 좋은 스포츠카를 탄 것 같아요. 통증도 같은 경우는 4단계 정도 되면은 통증이 딱 오는 정도. 3단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수직형 풀페이스라고 해서 듀얼소닉은 이렇게 쌌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그냥 있어도 돼요. 이렇게 쌓아도 쏴지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데 좀 편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이게 어디든 갖다 내도 조사가 되니까 이게 진짜 편리한 거구나. 이걸 쓰면서 느끼는 거고 그래서 좀 손이 많이 간다? 조사되는 깊이는 4.5mm입니다. 근막까지 가는 깊이거든요. 근막을 관리해주면 뭐가 달라지냐면 탄력, 쫀쫀, 탱탱 이걸 넘어서서 리프팅, 윤곽, 타이트닝, 라인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제품 쓰고 거울 딱 봤는데 다르다. 라인이. 이 하안부가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신부볼 좀 살이 좀 울퉁불퉁 나와 있는 그런 부분 그 라인 관리에겐 딱 좋았어요. 마데카 프라임을 갖고 계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매일매일 하는 탄력 관리, 얘는 일주일에 한 번 딱 싸주는 관리. 30대 후반부터 노화존으로 가고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몇 분 지났는지 얘기해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타이머 설정이 유일하게 돼서 10분 있다가 알아서 꺼지거든요. 아 정말 이런 걸로 현혹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쓰게 돼. 진짜 매일 쓰는 기계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가전의 명가 LG 프라엘의 더마세라입니다. 지금 100만원에서 150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 집속 초음파만 가지고 있는 기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듀얼소닉에 비해서 가성비가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광고를 보는데도 선뜻 이제 결제가 안 되는. 근데 역시 LG 가전의 명가 제품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립감부터가 이것저것 다 써보고 얘를 딱 잡으면 프리미엄의 느낌. 집속 초음파 중에서도 MFU 방식, 아까 인피니티랑 같은 거, 3mm 진피층, 한 샷에 15도트. 한 땀 한 땀 조사가 쫙 정확하게 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 친구는 롤링하지 말고 한 군데 쏘고 옮겨서 한 군데 쏘고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LG 측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20분은
30분은 넘게 걸리실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한 번 쏘는데 300샷까지만 300샷 이상은 조사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극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얘를 쓰면서 느끼는 게 피부과 시술 울세를 받았을 때 느낌. 조사가 정말 정밀하고 타겟팅이 잘 된다는 느낌. 샷이 이렇게 하면 안 싸지거든요.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 피부에 밀착한 후 다시 시도해주세요. 이렇게 알려줘. 역시 LG 솔직하다. 아니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거야.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가장 많이 본 효과는 피부가 타이트닝 되는 효과였어요. 모공이 타이트닝 되는 걸 눈으로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좋았던 제품이었고 윤곽이라든지 라인 정리는 조금 부족하긴 했는데 그래도 눈에는 어느 정도 띄는 내가 아는 정도는 충분히 관리가 되었다. 더마세라 다 좋았는데 카트리지 교체 주기가 가장 짧아요. 2년까지만 쓸 수 있어요. 다시 구매하려면 49만 9천 원이니까. 카트리지 하나요? 네. 비싸네. LG니까. 네? 제가 오래 썼던 제품이에요. 홈세라입니다. 홈세라 하면은 하이로닉,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속 초음파의 조상님입니다. 더블로 브이로를 만든 곳이고 실제로 피부과에 들어가는 걸 제조하는 곳이잖아요. 상장도 되어 있고 특허 등록만 하더라도 87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급부럽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얘는 좀 뼈대 있는 가문의 친구예요. 이 친구도 집속 초음파만을 이 안에 넣습니다. 2mm, 4.5mm. 2mm는 아이 부분이라든지 피부 얇은 부분, 그리고 매일해도 되는 정도, 그리고 4.5 같은 경우는 근막층까지 건드리는 정도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카트리지를 교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귀찮긴 하더라고요. 한 샷에 12도트입니다. 롤링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한 땀. 일주일에 1회 300샷 쏘라고 하는데 2.0 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해도 된다고 합니다. 5만 샷까지가 끝이라서 3년 정도 사용하실 수 있고 나중에 카트리지를 교체하시면 둘 다 99만 원이에요. 와, 그래서 더 비싸죠. 너무 비싸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3단계 이상은 확실히 자극도가 있어요. 더마세라랑 비슷해요. 정말 정밀하고 타겟팅이 잘 돼서 조사가 잘 된다는 느낌. 저는 이 제품을 계속 꾸준히 써왔던 게 눈으로 보이는 효과였어요. 탄력, 리프팅, 선 정리, 윤곽 모든 면에서 되게 만족했던 기기였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효과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특히 노화 전에 40대 이상 분들이 쓰시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2.0, 4.5가 있으니까 2.0은 자주, 4.5는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번갈아 하면서 쓰시면 효과를 더 증대하실 수 있는 장점 있죠. 중요한 건 가격이죠. 가격이 비싸긴 하다. 성능 좋은 SUV 같은 느낌이에요. 힘도 좋거든요. 마지막 제품, 인스타 공구에서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는 루킨스 제품입니다. 저한테도 그 공구문이 주셨거든요. 제가 사야 솔직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제품은 집속 초음파와 고주파가 같이 조사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카트리지를 교체하셔야 됩니다. 2.0, 4.5. 홈세라랑 비슷하죠. 원샷, 원도트입니다. 일주일에 1회 썼을 때 1800샷. 가장 샷수가 많죠. 10분이라고 하는데 10분 조금 더 걸리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얘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쓰셔야 됩니다. 정말 자극이 없어요. 어떻게 1도 이렇게 자극이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단계를 또 올립니다. 자극이 없어요. MFU 방식.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자극은 없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자극이 없는 기기였어요. 그런데 이게 열도 발생하지 않고 뭐 고주파인데 열도 안 나요? 네! 특히 고주파랑 집속 초음파랑 같이 쏘는 HR 모드는 더 약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문의를 해봤더니 저 같은 문의가 Q&A 많더라고요. 카트리지가 10년까지 쓸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10년이 지나서 이거를 살려면 따로 판매하고 있지가 않아서 이 기기를 본사에 보내야 된대요. 본사에서 AS 방식으로 카트리지 충전하게 해서 주나 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유상으로 이걸 쓰다가 느끼는 건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뜨거워져요. 뜨겁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의를 드렸더니 고주파라서 뜨거워지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문의 답변이 많았어요. 근데 고주파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써머지 같은 경우는 쿨링 시스템이 세계적인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고주파는 어떻게 열을 식히냐인데 울트라툰이 소리가 엄청 많이 나면서 쿨링 시스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안했어요. 근데 진짜 미세한가 보다. 왜냐면 사실 그 뚫리는 구멍의 크기가 효과랑 불리한다 그랬거든요. 자극이 없기 때문에 정말 나는 피부가 개복치다, 난 진짜 기기 같은 거 못 쓰겠다, 나 너무 아파,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이 브랜드에 전화를 해서 다 물어본 걸로 정리를 쫙 했거든요. 표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장단점 비교를 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어려운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대댓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홈세라나 더마세라 같이 브랜드 짱짱한 걸 믿는 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메디큐브랑 마데카가 이제는 기기를 참 잘 만든다라고 인정해야 될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메디큐브는 LG의 뷰티기기 공장도 인수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실소비자랑 정말 좀 밀접하게 닿아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기는 계속 내가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해서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어디가 가장 대답을 잘해주느냐? 이 세 군데가 가장 대답을 잘해줬어요. 대기업은 대기업이네요. 그러니까요. 아, 이것도 참 하나의 서비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았던 기기, 정말 효과를 보고 있다. 효과만 본다. 홈세라 추천하겠습니다. 안전제일 주인 보수적인 사람이야. 더마세라 추천하겠습니다. 흠잡을 게 없어요. 흠잡을 건 가격이겠죠. 그리고 내가 좀 집에서 쉽게 쓰겠다 그러면서 효과도 어느 정도 보겠다 하면은 인피니티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알림 설정 하셨나요? 구독 누르셨나요? 제 리뷰가 수준이 아주 높답니다.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해주세요. 여러분 안녕.